지난주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우여곡절 끝에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됐죠.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국회법이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법 근거 없는 설계비의 편성, 뭔가 순서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은 막판 한국당의 태도 변화로 살아났습니다. 정치권 등 지역 여론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세종의사당이 세워지는데 10억 원의 설계비가 마중물이 될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정부 안에 반영됐던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설계 공모 돼야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세부 설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내년에 이제 예산도 반영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없다 보니 돈이 있어도 당장 설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6년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는 분원을 줄 수 있고 분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적시했지만 3년 6개월째 국회 운영위에 계류돼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올해도 설계비 10억 원을 세웠다가 국회법 근거가 없어 불용 처리한 상태로 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물론 설치 규모를 먼저 정하고 설계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법 통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모래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 이전에 관한 그런 법률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안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집행하는 데는 반대하는 세력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행인 건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년 초 국회 분원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건데 여기서 일정을 구체화하고 법적으로 근거를 완성하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공청회가 무산되거나 분명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 총선 정국 속에서 국회법 개정은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지역구인 이해찬 대표는 차기 총선에 불출마할 예정이어서 장기간 세종의사당의 설치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